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 국제선교학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됐습니다.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대전 국제선교학교에서 생활한 학생과 교사 158명 중 127명의 환자가 발생해 양성률이 80%가 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권 1차장은 긴급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의 병상 배정과 밀접 접촉자 격리, 다른 지역 방문자 역학조사 등 추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